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히 뭐 나와서 다른 거 아니라 잠깐 또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또 제 유튜브를 지원을 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책을 후원하면서 많은 힘을 줬던 그 후배인데 결혼을 하고 사실은 이제 올해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기쁨, 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전화로 막 축하하고 막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갔더니 양수가 모자라서 더 이상 아이를 세상에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생명을 하늘나라로 보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많이 상심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뛰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 그 생명의 귀중함을 이렇게 하늘로 보내야 했던 이 후배의 아픈 마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길 간절히 원하며 둘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교회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 다 주님께 있사오니 바치고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잉태됨과 또다시 두 번째 그 아이를 가짐으로써 그 가정의 행복과 그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을 잃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인 이것이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중생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은 죽고 다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그들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기쁘고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 자연의 바다 앞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